아시아 문화 콘텐츠 교류 협회가 라오스에 유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했습니다. 교육 기회가 열악한 라오스 아이들에게 다양한 예술 교육 기회가 될 거란 기대입니다. 신세롬 기자입니다. 라오스 수도에서 약 40분 거리에 위치한 동방중고등학교. 인근 8개 마을에 거주하는 900여 명이 재학 중입니다. 한국과 달리 정규 교육 과정에 음악과 미술, 체육 등 예체능 교과목이 없는 이 아이들에게 예술 교육 기회가 마련됐습니다. 아시아 문화 콘텐츠 교류 협회가 유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한 겁니다. 이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경험 그리고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라오 유스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습니다. 협회는 오케스트라 운영에 필요한 교수진 급여와 악기, 식비 및 교통비용 등을 모두 지원할 계획입니다. 오케스트라 1기는 42명이 선발됐고 동방중고등학교 학생 30명과 라오 국립예술전문대학생 예비단원 11명, 한 라오스 가정 어린이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. 라오 유스 오케스트라는 내년 1월부터 연습을 거쳐 2024년 아세안 서밋 무대에 설 계획입니다.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.